할머니입니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할머니예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머니 만났으니까 인사부터 할까요? 백곱손 인사.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할머니 만나서 즐겁게 지냈는데 오늘도 할머니하고 또 재미있는 우리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이 돌아왔어요. 친구들, 지난 시간에 할머니가 어떤 이야기였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네, 거문고로 똥. 맞았어요. 우리 친구 최고예요. 거문고로 만든 떡 이야기였지요. 거기에 이야기에 나오는 백결 선생님이 계셨는네 백결 선생님네는 가난해서 떡을 할 수가 없었대요. 그러는데 백결 선생님은 거문고라는 악기를 너무 잘 연주하셨어요. 그래서 거문고의 연주에서 어떤 소리가 났는지 알아요? 혹시? 어떤 소리였어요? 쿵덕쿵 쿵쿵 쿵덕쿵 쿵쿵 쿵덕쿵 쿵덕쿵 이런 소리가 났대요. 그래서 백결 선생님네 그 부인은 쌀이 없어서 화가 났었는데 선생님의 연주 소리를 연주 소리를 듣고는 기분이 너무 좋아져서 하하하하 호호호호 웃었다는 그런 이야기였지요. 우리 그때 떡놀이도 한번 배워보았지요. 떡 먹고 떡 먹고 나만 먹나요? 누구도 줘야 돼요? 친구도 주고 옆집도 주고 이 집도 주고 너무 나눠 먹어서 기분이 좋아 춤도 추었다는 그런 이야기였지요. 오늘은 말조심을 가르친 선비 맹사성이라는 분의 이야기예요. 우리 맹사성의 이야기 속으로 출발하기 전에 우리 손님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이야기 시간! 우리 모두 신나게 잘 들어보아요.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준비됐나요? 하나, 둘, 셋, 넷! 출발합니다! 빵빵! 말조심을 가르친 선비 맹사성. 옛날 조선시대 때 맹사성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아주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말씀도 잘 듣고 그랬던 분이었어요. 맹사성이라는 분의 아버지는 우리나라에서 훌륭하신 분이셨어요. 그러는데 맹사성은 아버지를 보면서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맹사성이라는 분은 아버지를 보면서 항상 마음속에 결심을 했대요. 아버지를 닮아야지. 맹사성은 커서 공부를 열심히 한 결과로 과거 시험을 보게 되었어요. 과거 시험은 나라에서 훌륭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치르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맹사성이 시험을 치렀는데 장원급제를 했어요. 장원급제는 점수를 아주 많이 받은 사람이 받는 점수가 장원급제예요. 맹사성은 높은 벼슬에 올랐지요. 그런데 맹사성이라는 분은 너무너무 검소했대요. 친구들 검소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높은 벼슬이 됐다고 좋은 옷 입고 맛있는 음식만 자기만 먹는 게 아니었어요. 맹사성이라는 분은 항상 백성들이 어렵게 살지 않나? 하고 백성들을 많이 많이 사랑해주고 하시는 그런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사람들은 이상해. 맹사성 대감님은 저렇게 높은 벼슬인데 저렇게 좋은 옷도 안 입으시고 좋은 음식도 잘 안 드시네. 참 훌륭하신 분이야. 하고 사람들은 맹사성 그분을 아주 칭찬을 했대요. 이분이 어느 날 고향집에 다니러 갔어요. 예전에는 걸어서 갔어요. 그래서 맹사성이 고향에 갔다가 올라오는 길인데 갑자기 비가 후두둑 비가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소나기가 막 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비가 오네. 어, 맹사성은 막 달렸지요. 주막으로. 어, 저기 보니까 주막이 있어요. 아, 저기 가면 비를 피할 수 있겠다 하고 막 달려서 비를 피해서 주막에 들어갔어요. 비가 와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 사람이 많이 있네. 앉을 자리가 있을까? 그리고 주막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떡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어? 그런데 이 젊은 사람을 따라온 하인들도 많았는데 어? 이 주인이 왜 하고 앉아 있으니까 이 하인들도 넓게 넓게 앉아 있었어요. 맹사성이 들어가서 보니까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호호, 앉을 자리가 없네 하고 맹사성은 서 있었지요. 앉을 자리. 그러자 이 젊은이는 툭 쳐다봤어요. 맹사성을. 시골 노인네잖아. 아니, 저 노인네가 어쩐 일이야? 젊은이는 맹사성을 뻔히 쳐다보면서 모른 척을 했어요. 이러자 맹사성은 속에서 은근히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을 보면 저렇게 예의가 없다니. 맹사성은 그 젊은이가 예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는데 젊은이, 아, 왜 그러죠? 젊은 사람은 나이 먹은 노인을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맹사성이, 아, 이 사람은 말을 조심하지 않는구나.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어째 이렇게 나이 먹은 노인한테도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할까? 이러면서 젊은이를 쳐다봤어요. 왜 쳐다보시오? 또 젊은이는 맹사성에게 그랬어요. 그러더니 이 젊은이는 은근히 이 시골 노인처럼 보이는 이 맹사성이라는 분을 골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노인, 나하고 내기를 한판 할까요? 어떤 내기인가? 하하, 말놀이입니다. 말놀이가 무엇이요? 하하, 내가 물어보는 사람이 공으로 다 끝을 내면 대답하는 사람은 당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호호, 어떻게 하는 것이요? 젊은이가 말하는 말놀이의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알겠습니다. 내가 나이가 더 먹었으니 내가 먼저 물어보지요 하고 이야기했어요. 맹사성은 이번이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젊은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디를 가는 길인공 하고 맹사성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젊은이가 한양으로 가는 길이당 하겠어요. 끝말에 물어보는 사람은 공을 붙이고 대답하는 사람은 끝말에 당을 붙이는 그런 말놀이 게임이었지요. 그러자 다시 맹사성은 물어봤어요. 무엇하러 가는 공? 물었어요. 그러자 젊은이가 과거 시험 보러 간당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옆에서 있는 사람들은 너무 재밌어서 웃었어요. 공은 뭐고 당은 뭐야? 깔깔깔깔 웃었지요. 그러자 맹사성은, 아, 이 젊은이가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구나 알고 있었어요. 그러자 맹사성은 또 공부는 많이 했는공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 젊은이는 그건 알아서 뭐한당 하고 대답을 해주었어. 그러자 맹사성은, 아, 한양으로 이 사람이 시험을 보러 가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글 공부를 했다니까. 내가 글 좀 가르쳐 줄꽁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맹사성을 쳐다보더니 너희는 몰라도 된당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주막에서 비를 피하고 한참 있다 맹사성과 그 젊은이는 헤어졌어요. 맹사성은 높은 벼슬에 있었지요. 과거 시험이 끝나고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모여서 맹사성이 헤헴 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자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맹사성은 너무 높은 벼슬이기 때문에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맹사성이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야기를 했지만 처음에 그 젊은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맹사성을 쳐다볼 수도 없었어요. 높으신 분이라 예 하고 가만히 쳐다보지 못했어요. 그러는데 그곳에서 맹사성은 누구를 만났는지 알아요? 그 주막에서 맹사성을 놀려주었던 그 젊은이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맹사성은 그 젊은이한테 갔어요. 젊은이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거기다가 대고 이곳은 어찌 왔는공 하고 물었어요. 젊은이는 깜짝 놀랐어요. 이 공하고 닭놀이는 내가 주막에서 어떤 노인이랑 얘기했는데 이게 뭔 일이지? 젊은이는 가슴이 막 벌벌벌 떨렸어요. 가만히 쳐다보니까 그분은 누구예요? 맹사성이었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어쩌지? 그래서 그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얼른 고개를 숙였대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공은 뭐고 당은 뭐야 하고 생각을 했대요. 그제서야 맹사성은 여러분 제가 전에 이 젊은 선비를 주막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말놀이를 하였지요. 이 젊은이는 이거 어떡하지? 맹사성 대감님이 나를 혼내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했대요. 근데 맹사성은 아니요. 앞으로 훌륭한 나라를 잘 백성을 사랑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세요. 하고 맹사성은 그 젊은이에게 부탁을 했대요. 젊은이는 맹사성의 그 아주 아름다운 그 마음을 배우게 됐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젊은 선비도 맹사성을 닮아서 아주 아주 나라 일을 잘 돌보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친구들 우리는 말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러한 행동을 꼭 해야 되거든요. 한번 할머니 한번 따라 해볼까요? 가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지만요. 밤의 말은 밤에 이렇게 하는 얘기는 누가 들어요? 쥐가 듣는데요. 우리가 친구에게 친구야 참 멋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이 친구는 그 친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너도 멋있어 이렇게 해줄 수 있겠지요. 우리 두 친구 한번 해볼까요? 친구에게 먼저 이야기 좀 해줄래요? 칭찬 좀 해줘보세요. 친구야 멋있어 한번 해줘봐요. 이 말을 들은 친구는 기분이 너무 좋아. 어떻게 해줄까? 참 아름답지요. 이렇게 예쁜 말을 하면 서로 이렇게 아름답답니다. 이제 할머니가 그림을 보여주겠습니다. 맹사성의 어릴 때 모습이에요. 여긴 아버지예요. 맹사성이라는 분의 아버지도 아주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이래서 맹사성은 어려서부터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맹사성은 어려서부터 아주 공부를 열심히 했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과거에 장원급제를 했대요. 그래서 높은 벼슬에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답니다. 예, 이러던 어느 날 맹사성이 나이가 먹어서 노인이 되었어요. 고향에 가서 일을 보고 올라오는 길에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을 했어요. 맹사성은 얼른 주리번 버리니까 저기에 쉬어갈 수 있는 주막이 있었어요. 주막은 이렇게 여행하는 사람들이 가서 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면 쉴 수 있겠다. 비도 피하겠다 하고 맹사성은 주막으로 뛰어갔지요. 그랬더니 그곳에서는 먼저 와 있는 젊은이와 하인들이 다리를 쭉 벌리고 내 자리요 하고 꼼짝도 않고 앉아 있었어요. 맹사성은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자리를 내주지 않았어요. 맹사성이 젊은이를 쳐다보자 젊은이는 쉬, 나를 왜 쳐다봐? 하는 식으로
아주 맹사성을 쳐다보는 그 눈빛이 너무 안 좋았어요. 맹사성은 속으로 너무 괘씸했지요. 그래도 맹사성은 조금 참고 있었지요. 그러자 이 젊은이는 맹사성을 놀려주고 싶었어요. 노인, 나하고 공, 당 말놀이 한번 해볼까요? 그건 어찌하는 것이요? 공으로 물어보면 끝말에 당을 붙이면 됩니다. 아, 해보지요. 내가 먼저 말을 하겠소 하고 맹사성은 어디 가는 길인 공. 친구들 한번 말끝에 공 한번 붙여볼까요? 할머니가 해볼게요. 어디 가는 길인 공. 그러자 젊은이는 서울 가는 길이 당 그랬어요. 한번 해볼까요? 서울 가는 길이 당. 이렇게 공당이라는 말놀이를 했는데 나중에 이 선비도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해서 누구를 만나게 됐어요? 맹사성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아이고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대감을 모르고 이렇게 실수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앞으로는 말조심 꼭 하겠습니다. 하고 용서를 빌었대요. 맹사성은 괜찮네. 앞으로 훌륭한 관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말, 이쁜 말, 남을 위로하는 좋은 말을 해야 되네 하고 그렇게 위로해 주었답니다. 친구들, 오늘 맹사성이라는 분의 말조심 알겠지요? 아까 우리 두 친구가 서로에게 멋있어, 멋있어 그러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아졌어요. 우리 친구가 웃어요. 우리 들씩들씩 한 번씩 볼까요? 한번 얼굴 보세요. 한번 좋은 말, 아주 이쁜 말, 어떤 말 있을까요? 한번 해봅시다. 친구는 어떤 말 해주고 싶어요? 어떤 말? 잘생겼어 이런 말? 한번 해줘보자.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친구야 잘생겼어 한번 해주세요. 이 친구 기분 너무 좋아. 너도 잘생겼대. 와, 너무 멋있죠? 오늘은 친구들에게 서로 기분 좋아. 우리 여자친구 둘이도 한번 해볼까요? 어떤 말? 둘이 보고 얘기해 보세요. 예쁘다. 그렇죠. 친구가 먼저 이 친구에게 얘기해 줄래요? 그러면 친구는 어떻게? 친구를 쳐다보고 얘기해 줘야죠. 기분이 어때요? 좋아졌지요.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말, 예쁜 말을 쓰면은 서로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오늘도 선생님하고 친구들하고 서로서로 말 조심하고 아름다운 이야기하면서 지낼 수 있겠지요? 약속할 수 있을까요? 대답 한번 해볼까요? 네! 약속하지요? 예. 약속했어요. 할머니랑. 오늘은 예쁜 말 쓰기로. 이렇게 오늘은 말 조심을 가르친 선비 맹사성이라는 분의 이야기였어요. 다음 주에도 할머니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가지고 친구들 또 만나러 올 거예요. 우리 이제 손님 한번 해볼까요? 손님 시작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잘 들었어요. 우리 모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귀는 쩡끈, 눈은 반짝, 정말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만나요. 안녕. 백갑선 인사. 안녕히 계십시오. 친구들 수고하셨습니다.